자, 오늘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왈 왕지 소 대욕을 가득 문녀이까. 진행자가 묻는 거예요. 왕지 소 대욕. 임금님의 크게 하고자 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뭐 그런 말이에요. 왕이 소위 불안하신데 왕이 빙그레 웃기만 하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왈, 위, 비감이 불족어 구여며, 경란이 부족어 채여이까. 이 비자는 비육이에요. 고기, 살찐 고기, 살코기. 감자는 달감자니까, 맛있는 반찬, 고기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어 구여며, 입에 부족합니까? 즉, 이런 고기 맛있는 반찬 먹는 것이 좀 부족합니까? 경란이 부족어 채여이까. 경자는 가벼울 경자지요. 난자는 따뜻할 난자니까 가볍고도 따뜻한 옷이. 이게 왜 갑이 비쌀수록 가볍고 따뜻하지 않아요? 가볍고도 따뜻한 것이 부족어 채여이까. 당신 그 임금님 몸에 부족하십니까? 지금 말하면 비단으로 짠 옷들이 궁중에 부족합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억자는 이제 뒤집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열거한 것은 뭐예요? 입맛에 맞는 것이 부족합니까? 즉 음식이 좀 부족합니까? 아니면 의복이 부족합니까?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억위 채색이 부족 시여 무교며 성음이 부족 청어 이여며 편패 부족 사령어 전녀이까. 여기 이제 사람으로 들어 댄 거예요. 아까는 음식으로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채색이라는 것은 이게 그 궁녀들이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앞에서 춤도 추고 알찔알찔하는 그런 것이 채색이에요. 채색이 부족 시여 무교며 눈에 보기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쁜 궁녀가 부족합니까? 그런 질문이죠. 아니면 성음이 부족 청어 이여며, 이게 이제 악공돌이네, 그죠? 성음이니까 그 멋있는 음악들이 귀에 들리기가 좀 부족합니까? 편패 부족 사령어 전녀이까. 편패라는 것은 이게 편자는 그냥 편할 편자, 손쉽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패자는 사랑할 패자예요. 편패라는 것은 임금님이 늘 그냥 옆에 두고서 편하게 부리면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애첩이니 뭐 이런 사람들 되겠죠. 편패가 부족 사령어 전녀이까. 그 임금님 앞에서 사령 부리고 심부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부족합니까? 두 가지로 딱 줄이면 그렇지요. 앞에는 음식과 의복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부릴 만한 사람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예쁜 궁녀가 부족합니까? 임금이면서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왕지, 재신이, 개조기, 공지하나니 임금님의 여러 신하들이 다 그들을 좋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 이거죠. 아, 받들어 보실 수 있나니 이 왕은 기위시제 실이 있고, 임금께서는 어찌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뭘 하고 있죠? 전쟁을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다른 나라에 미녀가 많다 해서 그 미녀를 훔치려고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쪽에 음식이 좋다 해서 그쪽 그 음식을 취하려고 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맹자가 그걸 딱 짚은 거죠. 왈, 푸라, 대답하기를, 이제 왕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왈, 푸라, 아니다. 오, 불, 위, 시야로다. 왈, 푸라, 아니다. 오, 불, 위, 시야로다. 네, 이것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맹자가 감을 잡았어요. 왈, 연즉, 왕지소, 대욕을 가지이니, 그렇다면, 연즉은 그렇게 해석하죠? 그렇다면,
왕지소 대욕을 임금님께서 크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가지이니 알만하니 쓸쓸 것 같으니 뭘 할 것 같으냐면 욕벽토지하며 조진초하야 이 중국이 무사이야로소이다. 그건 아마도 벽토지, 토지를 벽이라는 게 개벽, 개간이라는 뜻이에요. 토지를 넓혀나가는 일. 이 토지를 지금 말해 영토를 넓히고 그런 말이 있죠. 영토를 넓히고 조진초. 그 당시 최고의 강한 나라가 진나라였지요. 그러니까 중원, 중국의 한 복판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진나라였고 저 남쪽에 초나라가 있었죠. 지금 말하면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전부 다 내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고 싶은 그것이 바로 조진초예요. 그 당시 최고 강한 진나라나 초나라를 그 사람들한테 조회를 받는 거, 조공을 받는 거. 그게 조자예요. 진나라나 초나라 같이 강한 나라의 조공을 받아서, 조회를 받아서 이 중국은 사실은 나라 한복판, 중국이니까 중국 전역이네. 그 당시 그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세계에 임하여, 임할 리자 임하여 무사이야로 쓰이다. 사방의 오랑캐들을 주무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패권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그걸 지금 하고 싶은 거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약 소유로 구약 소유기면 유 연목이 구어야니이다. 약 소위 그렇게 하시는 바로서 구약 소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구하신다면 지금 임금께서 그런 계산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 하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유 연목이 구어야니이다. 연자는 이게 인연 연자도 되지만 나무에 올라갈 연자를 해석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은 마치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 물고기를 구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선도 말로 뭐라 합니까? 택도 안 되신, 택도 없신다 그런 말인가요? 편패는 근습, 폐행지 있나라. 편패라는 것은 근습, 그죠? 가까이서 익힌. 여기 습자는 이게 원래 익힐 습자지만 익숙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가까이 익숙한 폐행진 폐자는 사랑할 폐자고 행자도 이게 임금의 사랑을 받는 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사랑하는 여인을 말한다. 이는 어조사라 그러니까 가지이니 그럴 때 이자예요. 가히 알만하니 그러면 벽은 개광여라 벽 토지할 때요. 벽은 개광 넓혀나간다는 뜻이죠. 옛날로 말하면 개간하는 거죠. 개간. 조는 치기 내조야라. 조라는 것은 그들이 와서 조회받는 것을 이룩하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제 나라가 그 나라들한테 가서 조회를 바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이. 그러면서도 맨날 땅 뜯기고 그러는 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조회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어요. 진초는 개 대국이라 진나라와 초나라는 다 큰 나라들이었다. 니는 인나라 이게 이말 리자예요. 이말 인자의 뜻과 같이 쓰인 거다. 약 이약 소 이약 소위로 할 때 약자지요. 약은 여차니까 이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으로서 이와 같이 하는 것으로 저 같은 욕 하고자 하는 것을 구한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소위는 지 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지 흥병 결혼지사지요. 군사를 일으키고 원망을 맺는 일이에요. 전쟁을 하니까 연목구어라는 말은 언필 불가득이라 말하되 반드시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다. 여기서 이제 그 연목구어라는 말을 이제 성어를 볼 수 있겠죠. 왕지소대욕을 가득 문여있다 왕이소이 불언하신데 왈위피감이 불주거 구여며
정난이 풀수거 채여있감 어귀채색이 부족시여 무교며 성음이 부족청어이여면 현패불족 사령어 전여이까 왕지제신이 개초기 공지하나님 이왕은 기위시제시리꼬 말푸라 오불이시야루다 말연즉 왕지소태육을 가지인인 욕벽토지하면 조신초하야 이중국이 무사이야로소이다 이약소위로 구야수욕이면 유연목이 구어야니이다 전패는 금습행지이냐라 이는 어주사람 벽은 개강야라 주는 지키 내주야람 진초는 개대국이라 비는 있냐라 약은 여차여라 소위는 지흥경결원지사람 연목구원은 언필불가득이라